한국대학교의 그 준비가 상당히 탄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프타임 때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주요 장면 어떻게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한국대학교의 공격력이 초반에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네. 하도현 선수가 걸출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분위기를 참 잘 끌어줬어요. 네. 덕분에 한양대도 한양대를 상대로 점수를 벌릴 수가 있었고요. 네. 하도현 선수가 1쿼터에만 11득점을 올려줄 정도로 상당히 한국대학교 공격이 잘 됐었는데요. 하지만 한양대학교도 추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수비로 반격을 하면서 네. 그 점수차를 좁히기 시작했죠. 유현준 선수가 존재감을 보여줬는데 일단 득점은 지금까지 4득점을 기록을 했지만 볼 배급이라 할까 다른 어떤 존재감에서는 수치 이상의 존재감을 네. 보여줬습니다. 가로채기도 3개나 기록했고요. 예. 어시스트 4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손홍준의 석점. 1쿼터는 5점 차로 한국대학교가 앞서갔는데 2쿼터의 주인은 한양대학교였습니다. 선수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박민석 선수의 속공 상황에서 3점 슛도 그렇고요. 사실 1쿼터 때는 그 한양대학교의 석점이 좀 터지지 않으면서 점수차가 벌어졌었는데 2쿼터에는 한양대학교 김기범 선수가 투입이 돼서 또 좋은 활약을 그렇죠. 보여줬었고요. 김기범 선수 전반에 6점을 기록했는데 우리 3점 2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같은 위치에서 기록했죠. 네. 강북대학교가 한양대학교 못지않은 속공. 사실 강북대학교가 3-2 지역방어로 바꾸면서 약간 분위기를 타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네. 자, 제때 터진 한양대의 3점 슛이 또 이 수비를 또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입된 김기범 선수가 중요할 때 석점을 터뜨려주면서 네. 한양대학교가 처음으로 동점도 만들었었고요. 유현준 선수가 벤치로 나갔던 그 짧은 시간을 잘 극복한 것이 한양대학교가 점수차를 앞서면서 끝난 원동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는 5점 차 강북대학교의 리드. 하지만 2쿼터는 한양대학교가 석점 차 리드를 잡으면서 끝내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백영식 선수가 버저비터를 시도해봤는데 네. 이것까지